빌라가 있거나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매매가 될까? 내가 들고 있으면 땅값이 더 오르겠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드렸을 때도 집이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하는 매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거 가르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저하됐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금리가 사실상 이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상담을 하는 주된 내용도 체감이 많이 되는 게 매매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매매 부동산 내가 뭐 빌라가 있거나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매매가 될까?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 내가 들고 있으면 땅값이 더 오르겠느냐? 아니면 빨리 파는 게 낫겠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다들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거겠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드렸을 때도 당분간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으로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내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크게 진보해서 오를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하반기 되면은 정체를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운기는 잘 느껴지지 않다라고 사료가 되니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전망도 서울에 뭐 지금 뭐 전세라든지 매매가격이 뭐 1억, 2억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 하락에 대한 이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내년 이제 상반기 이제 마무리될 무렵 중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조금 다시 상승의 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상담만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면은 내년 이제 중반기 요때 무렵 한 5월달, 6월달을 기다리시면 되고 아 요것도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그런 가계 사항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하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러면 이 집이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하는 매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셀프 비방법을 물어보시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매매의 운기가 부족할 때는 그래서 사람을 좀 붙이고 하려면은 정석적인 루트로 해가지고 이제 기도 정성이라든지 뭐 부정에 대한 비방이 이루어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나마 셀프로 할 수 있는 비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야 이거 가르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포스트잇 같은 데 있죠. 조그만한 쪽지에다가 이제 주소를 적어가지고 매듭을 지어요. 쪽지를 접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요거를 좀 태워가지고 변기물에 버리게 되면은 그래도 그 주소에 대한 한번 애군을 털어내서 그래도 다른 주변에 이제 경쟁하는 매물들보다는 그래도 좀 선점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매물의 그런 급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그것도 힘들긴 하겠지만 비슷한 매물, 비슷한 가격 형성대가 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요 방법을 쓰시면은 조금 그래도 빨리 나가는 그런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니까 너무 소문을 내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 한 번씩 써먹어 보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